이렇게 오르고 있는 물가와 함께 고공행진하던 항공권의 가격이 약간이나마 내려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선의 한해에서 유류 할증료가 인하되면서 다음 달 구입하는 비행기표가 소폭 내려갑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다음 달 유류 할증료 얼마나 낮아집니까? 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보다 한 단계 내려간 7단계가 적용됩니다. 매월 유가에 비례하게 달라지는 유류 할증료는 비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대한항공의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14,000원에서 최대 107,800원입니다. 이달보다 많게는 15,000원 더 내려갑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으로 17,000원에서 96,800원 사이로 최대 10,000원 낮아집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지난해 7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 9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 3월 13단계, 4월 10단계, 지난달 8단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별 유류 할증료는 출발 시점이 아닌 발권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달에 6월 출발이 아닌 7, 8월 여름 휴가 비행기표를 결제하더라도 이달보다 낮아진 유류 할증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모두 이달과 같은 9,900원이 적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류 할증료와 별개로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일본과 동남아 같은 단거리 노선은 비행기표 가격이 좀 내려가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첫째 주 출발하는 일본 오사카 왕복 노선 항공권의 최저가는 현재 21만 원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같은 기간 가격인 16만 원과 비슷합니다. 일본이 무비자 관광을 재개한 직후인 지난 10월 가격 70만 원대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7월 출발하는 방콕과 다낭 등 동남아 노선 항공권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해외 노선 공급이 더 늘어나면서 장거리 노선의 경우도 지금보다 가격이 다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